야뇌 백동수는 빼어난 창검 실력으로 정조대왕의 찬사를 한 몸에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2017년 북한의 첫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무예도보통지라는 무예교본을 편찬한 불세출의 조선 무인이기도 합니다. 당시 정조가 조선의 군사력을 고심하여 만들어낸 이 야심작에서 무예실기를 담당했던 이가 바로 야뇌 백동수였습니다. 야뇌라는 말의 뜻은 거친 황야에서 굶주리더라도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은 사람으로 청렴했던 무인 백동수를 제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교적 이념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조선에서 무인이자 서얼이라는 신분적 한계에 부딪히던 역사적 약자였습니다. 그래서 백동수는 문집이나 행장 하나 남은 것이 없었고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어렵고 낯선 인물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는 무예에 대한 열정 하나만으로 조선 무예의 기본을 확립시킨 조선의 다시 없을 무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백동수는 1743년 종이품 동지 중추부사를 지낸 아버지 백석행의 이남 이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조부인 백상화가 서자였기에 태어날 때부터 서얼이라는 신분은 그의 평생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호방한 성품으로 유명하였습니다. 그의 절친이었던 성대중은 그를 곱비로 묶어두고 싶다고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굽힐 줄 모르고 성급하며 불같은 자신의 기질을 고민하던 백동수는 아우를 통해 자신을 단속하려 하였으니 19세 때 스스로 지은 호가 천천히 나아간다는 뜻을 담은 점제였고 가난해도 떳떳하게 살겠다는 다짐을 담아 야뇌라고 하였습니다. 또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뜻을 담은 인재라는 호를 지어 벗들에게 불러주기를 당부하며 자신을 단속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어도 타고난 성품은 변하지 않았으니 30대에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고 천금의 재산을 다 써버리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가족 모두가 끼니를 걱정할 형편이 되었으니 한마디로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는 실격이었습니다. 혹여 일본과의 무역을 통해 장사로 돈을 벌 수 있을까 싶어 동네에 내려갔지만 본전도 건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항상 재주가 많아 주위를 놀라게 했던 그였지만 이윤을 남겨야 하는 장사에는 영 서툴었습니다. 한편 그는 숙종 때 검선이라 불리던 김채건의 아들 김광택에게 조선검법을 전수받게 됩니다. 또 병법을 깊이 연구했고 별난을 대비하여 중국의 산천과 국경수비의 형편에 대해서도 치밀하게 공부하였습니다. 혹여 누군가 중국 변경의 형편에 대해 물으면 그의 대답은 머뭇거리거나 막힘이 없었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더불어 도가적 전통단학으로 내공을 쌓고 만약의 부상에 대비해 의술까지 익혔습니다. 이처럼 그는 청년 시절에는 학문을 멀리하고 무협의 세계에 깊이 빠져들어 주위의 우려를 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의 주위에는 박재가, 박지원, 이동무 같은 좋은 친구들이 있었으니 백동수는 자신이 거처하는 사랑방을 농부와 어부의 집이란 뜻을 담아 초어청이라 이름 지어 그곳에서 친구들과 친밀하게 교류하였습니다. 그의 사랑방에는 늘 많은 사람들이 붐볐기에 성대중이란 이는 어떻게 그처럼 많은 사람들과 친밀하게 사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다고 하는데 그만큼 상하 빈천을 아우를 수 있는 인간적인 매력이 출중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데도 열심이었던 백동수는 이덕무와 박재가를 박지원에게 소개해주기도 하였고 홍대용, 유두공 같은 학자들도 이에 함께하였으니 그는 조선 후기 사상사의 큰 줄기였던 북학파를 연결시켜준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백동수가 서울을 떠나 강원도 기린 골짜기로 농사를 지으러 들어갈 때 박지원과 박재가는 그에게 이별의 글을 지어주었고 박재가는 자신에게 벗의 도리를 깨닫게 해준 사람이 바로 백동수라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박지원과는 함께 명산대천을 두루 유람하며 여담골에 집터를 마련해 주었으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암이라는 호는 바로 백동수의 작품이었습니다. 백동수는 소년 시절엔 공부를 소홀히 하였으나 이들과 교류하며 중년에는 학문에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에는 당대의 최고로 자부했던 벗들은 점차 백동수의 실력을 높이 평가하게 되었고 이덕무는 자신이 지은 글에 대한 비평을 백동수에게 자주 부탁할 만큼 백동수의 학문 수준이 높았다고 전합니다. 고문의 대가로 정조의 특별한 총애를 입었던 성대중은 그를 무로서 문을 이룬 사람이라고 평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서예는 물론 그림도 잘 그려 단원 김홍도와 화법을 논했을 정도였습니다. 백동수는 1771년 식년무과에 당당히 합격했으나 조선 후기 만연했던 망과로 인해 벼슬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미련 없이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부모님을 모시고 강원도 산골에 들어가 10여 년 농사를 짓고 조선의 무예를 연마하며 보냅니다. 화전을 일궈 농토를 만들고 울타리를 쳐서 가축을 길러 목축에 성공하여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물론 계절마다 닭과 돼지를 잡고 술을 빚어 친지들을 초대하여 친밀하게 교류하는 일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강원도 산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은둔하고 있었지만 세상은 그를 잊지 않았습니다. 당시 정조는 즉위하자마자 병합통이라는 진법서를 편찬했을 만큼 군사훈련 개혁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통일된 진법훈련 실시에는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개개인의 군사무예가 모두 제각각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조는 군사 개개인이 익혀야 했던 무예를 통일화시키기 위해 조선 제1의 창검술사를 백방으로 찾았고 결국 1788년 겨울에 백동수를 친위 군영인 장용영의 창검초관에 임명하게 되었으니 그때 그의 나이 45이었습니다. 백동수는 국왕 정조를 호위하고 창덕궁 춘단대에서 장용영 무사들에게 무예를 지도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더불어 무예의 표준을 정립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이듬해 가을 백동수는 규장각 검서관이자 평소 친했던 이덕무 박재과와 함께 무예 도보 통지를 편찬하라는 어명을 받게 됩니다. 백동수는 문헌 기록을 세밀하게 살피고 무예에 뛰어난 장교 여정주 김명숙과 함께 군역마다 약간씩 차이 나는 무예의 기법을 통일하였습니다. 한편 이덕무는 동양 삼국에서 간행된 병서를 살펴 무예의 역사와 원리를 정리하는 작업을 맡았고 박재관은 무예서의 판본이 되는 글씨를 한자 한자 세심하게 살펴가며 정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790년 4월 29일 마침내 지상무예 18가지와 마상무예 6가지를 총정리하여 무예 24기를 수록한 무예 도보 통지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책은 훈련도감, 어영청, 금의영 등의 중앙군영은 물론 팔도의 군영에 보급되어 군사훈련의 교범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이 책은 200여 년이 지난 후인 2017년 북한의 첫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목록에 오르게 됩니다. 다만 북한이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 과정에서 무예도보 통지가 현대 북한 태권도의 원형이 됐고 김홍도가 사파를 그렸다고 강조한 점은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무예교범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1800년 6월 부강한 조선을 건설하기 위해 노심초사하던 정조가 49세의 한창 나이에 갑작스럽게 승하였습니다. 정조가 승하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1802년 정월 개혁정치와 부국강병의 상징이었던 장용영은 정조개혁을 반대했던 노롱벽파에 의해 해체되었고 개혁인사들, 특히 군사적 역량을 장악했던 무장들이 축출됩니다. 그 또한 박천군수를 역임 중 국법을 어기지는 않았으나 뇌물을 받은 죄로 유배형을 선고받으면서 축출되었습니다. 이후 1810년 종삼품 군기시 부정에 죄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가 1816년 10월 3일 74세 나이로 포천 집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와 막역했던 성대중의 아들 성혜응은
평생을 당당하게 살았던 백동수의 비범한 생애를 다음과 같이 추모합니다. 백영숙의 집안은 본디 넉넉하였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를 좋아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가업은 흩어지고 기울어졌지만 베풀어주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 애석하도다. 다시는 기남자를 볼 수 없음이여. 서울 출신의 무인인데다가 정조의 승하 이후 노론에게 축출되어 유배당함으로써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인물이지만 우리는 조선 제1의 장검 백동수를 통해 한국 무예의 역사와 조선을 대표하는 무인의 삶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